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오늘 젠파란은 약간 젠파란은 종교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불자입니다. 개불자는 개인불교 신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에 가지 않습니다. 절에 안간지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에 간다는 불자님들께 저는 절에 가지 말고 법회를 보려면 절에 가지 말고 차라리 촛불 집회에 가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절간이 아니고 촛불 집회로 나가는 게더 법회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아유, 그래서 아유, 답답하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글로 불자인 제 심정을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뭐 개인 만족을 위한 유튜브니까. 그럼 쓰겠습니다. 오늘은 불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개불자 젠파란입니다. 그대가 정녕 석가를 쓰려고 합니다. 석가. 부처님은 정치에 참여 안 했다는 이런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진보좌파셨습니다. 그것도 강남 진보좌파십니다.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정말 강남 진보좌파시죠. 당시 왕자라는 최고 신분에서 최고 기득권 대머리 하니까 한동훈 생각나. 대머리인 브라만을 비판하고 카스트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런 최고 혁신적인 종교 지도자시죠. 그야말로 강남에서 자기도 기득권이고 최고 그 신분인데, 신분이 왕자인데도 기득권에 그 브라만을 비판하고 카스트 제도 신분을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이 강남 좌파, 오늘날 태어났으면 이분은 강남 좌파 중에서도 뭐 최고봉이죠. 그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른다는 불자라면은 가만히 있어서 아니 지금 이 시국에 기득권이 난리치는, 활기를 치는 이 시국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득권처럼 굴고 있는 이 절간을 보고 비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요. 에이, 한숨 나온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고 따른다고 하면은 이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도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혁신하려는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더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득권에 편을 드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자 여러분, 알겠죠? 예? 그래서 석가모니에 제가 오늘 적으려는 내용이, 보십시오. 석가모니에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내가 진짜 요즘 보면은 한심해가지고 절에서 하는 거나 저기
스님들이 하는 걸 보면 좀 한심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과연 가르침. 자, 이 적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서 적으면서 말을 좀 하기 힘드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요즘 불교가 너무 기복적으로 흐르고 무슨 기도 무슨 기 너무 물질적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합니다. 절간 스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면 자기가 승려인 척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풍수, 관상, 명리 이런 걸 갖다가 말하면서 능력 있는 척, 능력자, 승려인 척 하는 걸 보면은 기도 안 차요. 아니, 불교 기본 사상이 뭡니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예, 마음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마음. 그런데 이분들은 행복을 바래요. 그 행복이 뭐에 있느냐? 물질적 번영, 재물복, 애정운. 그러면서 자기가 수행자래요. 와, 얼굴에 번드르르 기름 흐르면서 물질적 번영을 기복합니다. 그런데요, 수행자는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승려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기복이 종교에 도움되는 면이 있겠죠. 기도비 얻어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의 행복 끝에 타인의 불행이 묻어나온다고 수행인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의 고통, 괴로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수행자라면, 종교인이라면. 그래서 그 뭐고, 예수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바늘구멍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냐하면 부자는 현실적 행복, 물질적 행복을 누릴 만큼 누렸기 때문에 그 행복은 남의 불행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그만큼 야기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깨우쳐줘야 할 종교인들이 행복하세요. 기복하세요. 기복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승려라고요? 도 닦는 수행자라고요? 기도 안 차고 있네, 진짜. 아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좀 똑바로, 내 천국말도 따라나. 아이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스님들 제발 똑바로 알려주세요. 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 불자라면 뭐 인터넷도 있고 다른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좀 알아보죠. 뭐 알아보면 되죠. 내가 아직까지 불자라는 타이틀을 안 놓는 이유, 개불자라는 이름으로라도 불자라는 타이틀을 안 놓는 이유는 그래도 종교 내 안에 중심을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교가 낫기 때문에 기독교보다는. 아휴. 우리들이 그 경손열
음성열 닮지 마세요. 승려들이 담력적이고 물질이 안녕을 바라고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승려들이 더 추해 보이고 그건 등 승려의 명예가 아니고 승려의 욕입니다. 욕.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내가 승려라고 말 안 하고 전체적으로 제너럴로 일반적으로 말할게요. 불자라면 요새는 불자님들이 이 썩은 승려들보다 더 괜찮은 불자님들이 많아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이고, 불교 그거 먹고 불교 유튜브 가보니까 한심해서 진짜. 불교 대표한다는, 조계종이 대표한다는 유튜브 가보고 나는 한심해서. 아직도 옛날 스님들, 몇년 전에 다 돌아가신 스님들, 그거 업적 빨아먹고 있던. 에이, 참. 지들이 안 깨끗하니까. 옛날 청빈한 스님들, 청렴한 스님들, 이름 팔아서. 에이, 에이. 지들이 도를 깨치지 못해가지고, 탐욕으로 눈에 가려가지고, 원래 욕심이 있으면은 도를 못 깨칩니다. 내려놓지 못하면은 도를 못 깨쳐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처럼 다 내려놓고 공부한 스님들처럼 저거는 이룬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이름 팔아가지고 옛날 스님 상자네, 옛날 스님 시봉했네, 큰 스님 시봉했네 하는 식으로 이름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유지하고 지 이름은 못 팔고 왜냐면 지는 없거든. 속빈강정이거든. 에이. 저도요, 불자라서,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 아, 속가 등지고 출가하고 큰 발심 낸 스님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삼배 올리고, 공양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세뇌되어 왔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자 맞습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불자 맞냐고요. 불자라면요, 이 세상의 불의에 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석가모니는 그 당시 세상의 불의에 감망하지 않았다고요. 방조하지 않았다고요. 그 약자들을 방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스님들? 자기들, 응? 등산객들한테 입장료 받는 데서만 막 일나고, 막, 자기들 일꺼내만 막 들고 일나고, 정작 서민들, 약자들, 응? 막못 살겠다 하는 데는 반감만 하고, 멀리서 시키만 보고 있고, 부끄럽지 않아, 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은 지금 현 예? 윤석열이라고 할 뻔하다. 윤석열 정권이 바람직한 뭡니까? 서민 증세하고 그 뭐고 부자들 감세해 준거 메꿀라고 서민들한테 완전 짜내가지고 약자들한테 세금 짜내가지고 부자들 감세한 거를 갖다 메꾸는 게 그게 바람직한 그게 국민 합입니까?
공성열, 윤석열. 이름만 적어도 잘 안 쓰지는 거. 이름 쓰는데도 이쁘게 안 쓰지네. 역시 윤석열이 마음이 들어보니까 윤석열 이름도 마음에 잘 이쁘게 안 쓰지네.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은 윤석열 현재 이런 배륜정권 감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판 서명이 벌써 나왔어야 해요. 비판한다고 불자연대 아니면 불교연대에서 불교연합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이 정권은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비판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합니까 지금? 자승 총무원장? 뭐 합니까 지금?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 폐륜 쪽으로 지금 그 하는 이 정권 폐륜 행각 보면은 무슨 종교계에서도 나왔어야 돼요. 입장문이. 지금 뭐 점점 옆에서 지민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고. 썩은 거예요. 자승 뭐 하노? 자승 뭐 해? 응? 그래갖고 그런 자승을 비판하니까, 응? 동국대, 저 뭐고, 동국대 그분, 교법사, 동국대 교법사 하던 저 진율스님, 그 저막 먹이고, 지 비판한다고, 자승 비판한다고, 동국대 교법사 진율스님을 갖다가 저막 먹이고. 아니, 지가 부처가, 부처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지를 비판했는데 동국대에서 대학연에서 정학 매기는 거네. 또 처음 보네. 공산당인가? 아니 안 그래요? 이 불교도 썩은 게 불교 지금 종교종도 썩은 게 사람 좀 비판했다고 정학을 매겨. 자승 총무원장 자승 비판했다고. 이 자승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름판을 부렸거든요. 절간에서 몇천만 원짜리 노름판을 부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 검찰 때 막아줬어. 무혐의인가 무죄로. 그 고마워갖고 자승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막 그래 나오더라고. 그게 자승은 윤석열한테 고맙지. 그래서 공격 안 하고 싶지. 그런데 아무리 폐륜짓 해도 윤석열 폐륜짓 해도 자승은 윤석열을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은 윤석열 공격 안 해. 입장문도 안 내. 오히려 윤석열을 위해서 무슨 절간에서 제사 지내주고 이런 뭐 명패 없는 위패 없는 제사 지내주고 그런다고. 아 절간에서 위패 없는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부자님들? 위패는 절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제 기도할 때도 이름 꼭 넣으라고 주소 넣으라고 위패 넣으라고. 근데 위패 없는 제사 지내는 부당이가 자승. 아, 절간을 왜 그런 식으로 더럽게 만들어? 와, 그냥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어? 왜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을 갖다가 저만 먹여? 지를 비판했다고. 지 비판했다고 동국대가 또 대학원생을 정학민이니까 동국대 그 뭐 이사장한테 잘했다고 3억 기부. 완전 불교를 돈으로 더럽게 굴러가게 만들었어. 보니까 3억을 기부했대 동국대에. 자승이 이번에 진우스님 이게 분명 그거라. 진우스님 지를 갖다가 비판하던 진우스님 퇴학시켰다고. 아니 정학시켰다고. 무기정학이래. 무기정학. 무기정학 시켰다고 자승이 이번에 3억도 기부했대 동국대. 3억은 또 어디서 나오노? 이 돈 그래 맞나? 아니 스님이 돈이 얼마나? 내 좀 주세요. 네. 예? 자승 스님 내 좀 도와주실래요? 부자인데 나 진짜 살기가 힘들거든요.
싫은데도, 나 불교를 비판 안 하고 싶은데도, 한심해서 석가모니의 진실된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경성호패는 비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비판 안할 거라면 관망은 하지 마. 관망만 하지 마. 그 요번에 더 글로리 그 드라마 봤지? 방관하다가 방관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 내 방관스럽게 이런 말씀을 끝납니다. 방관하지 마세요. 남일이라고 방관하지 마세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나는 납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물어요. 부처가 뭔데 네가 그렇게 매달리냐고. 난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는 너다, 너. 부처가 딴 데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다. 부처가 뭐냐고? 부처는 보리 아니냐? 쌀알이. 우리 만상이 부처 아니, 부처가 만상 안에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 부처가 볼 하나의 보리알 속에서도 부처가 있다는 걸 알면 부동세상인 것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라면 동성열 폐륜 방간 방간 마세요. 방간 방간 말고 방간자도 되지 말고 가해자도 되지 말고 피해자도 되지 맙시다. 부자잖아요. 부자를 넘어서 자기가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천합시다. 수행입니다. 행. 실천합시다. 행을 합시다. 행을 닦아야지. 가만히.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행이 아니거든요. 정관도 분명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보고만 있는 게 소속지 보고만 있는 정관에서 수행. 그게 자리에 있다 대승입니다. 대승의 길로 가야지. 그게 석가모니 가르침이죠. 개불자인데, 아직 불자라는 타이틀을 떼고 싶지 않아서 개불자라고, 지금 파라는 개불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이 다른 불자라면 경성열 폐륜 방간 말라. 제가 기도하듯이 한번 써봤습니다. 아휴 정말 이 시국에 불자들의 느릿느릿하고 방간적 태도에 불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좀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 제가 읊어볼게요. 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세 번입니다. 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이거는 반야심경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뜻이 가자 어서 가자 피안해 저 세계로 모두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야지 혼자만 행복하기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대동세상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부처는 너니까 너는 나니까 알았죠?